안녕하세요. 민, 나스자랑 민동이입니다. 민 아빠가 없습니다. 엄마는 벌써 동이 옷 다 입히고 기저귀 가방 다 싸고 먹을 거 다 준비하고 나도 옷까지 화장까지. 근데 아빠 아직 없어. 아빠 어디 갔지? 아빠 빨리 나와 산책 가자. 동이야. 역시 안경, 선글라스 새 거야 이거. 아빠 나와 빨리. 민 아빠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빨리 나왔는데 청소 좀 시키고 청소 좀 시키느라고. 그래? 갑시다. 솔직하게 말해봐. 왜? 뭐 했어? 청소 시켰지.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지금 마스크 때문에 얼굴 안 보여서 의심이 된다. 알았어. 민 아빠 등장. 여기 이쁘죠? 지금 밑으로 내려가자. 이 장미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 아직은 덥지도 않고. 동희 씨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인상 썼도. 어때 장미? I feel like Alice in Wonderland. 동희, 동희는 역시 자동차. 오늘 와이프 이쁘게 입었어요. 지금 저희 산책 왔는데 공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 조금 어색해.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다. 네. 왜냐하면 거리두기 할 사람들이 없어요. 꽃밖에 없어. 응. 꽃밖에 없어. 그리고 나, 저랑 와이프랑 동이 세 명밖에 없어. 보여줘. 사람들 안 믿을 수도 있어.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어요. 일요일인데. 맞아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아니면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 점심시간 잘 지키잖아. 그래서 열심히 쉬고 있겠지? 우리는? 우리 점심 지금 여기 아이스박스에 있다. 일단 지금 이 여기 촌 있잖아요. 그 한 번도 그까지 안 가봤어. 그 아직 안 가봤어 아예. 여기 이사 온 지 오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 전 구경? 커피숍 들렀다가 집에서 가져온 치즈케이크 먹기. 어제 그 집들이를 했는데 친구들이 치즈케이크를 사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먹으려고 여기 조그만한 아이스박스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이프 너무 알뜰한 사람이야. 치즈케이크도 싸가지고 밖에서 먹고. 아니요, 사실 우리가 치즈케이크 통째로나 1kg, 2kg짜리 받아가지고 막 먹어야 돼, 상해. 맞아요.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먹어줘야 돼. 안 그러면 다 버린다. 일단 또 편하게 미먹을. 오늘 저녁에 또 하나 집어보려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가 있어서. 그리고 뭐 아까 좀 이따가 커피랑 치즈케이크 먹으면서 그냥 우리 있었던 일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 저번 주 조금 힘든 한 주였어요. 동이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왜 그냥 아팠던 이야기? 뭐 우리 느낌 같은 거 이야기도 하고. 그럼 일단 커피부터 사러 가겠습니다. 내 얼굴 가렸네. 이게 우리 점심인데
동희는 다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아니라고. 점심시간이 아니래. 운동시간이래. 여기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좋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아빠 동희 운동시키고 엄마 조금 쉬고 먹고 올라가. 교대하자. 우리 민 부부 그렇게 계속 가고 있었어. 동희 안녕. 동희 안녕. 안녕. 빨리 가재. 으쨔. 여기 이쁘다. 으쨔.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치즈케이크 아니었어. 수저야, 수저. As always. 저희는 산책하고 집에 가는 길. 그리고 동인 덕분에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지금 치즈케이크 달라고 우리는 유모차 앞보기 하고 동이 뒤에 이렇게 치즈케이크 먹어야 돼. 맞아. 지금 동이 뒤에서 몰래 먹고 있는 거야. 동이 안다. 미안해 여보. 이제 동이 덕분에 우리 건강 지키자. 미안해. 밤에 먹어. 네. 동이 잘 때. 오늘의 마무리 12시에요. 아까 전에 영상 찍을 때 몇 시였지? 3시? 2시? 3시? 3시? 3시. 사실 그때부터 마무리 계속 찍어야 돼 했는데 결국 밤 12시가 됐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어. 나 벌써 꿈나라야. 꿈나라.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무리를 찍으려고 했어요. 저번 주에 동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그게 거의 4일 동안 4일? 5일? 동안 계속 돼가지고 저희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콧물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열 없이 열만 해열제 먹어도 39, 38.5 보다 더 안 떨어져요, 열이. 그리고 33시간 만에 다시 올라와. 그래서 되게 걱정 많이 하고. 그리고 동이도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안아달라고 징징거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뭐 소아과를 두 번을 갔는데 거기서 일단 열이 있지만 아기 상태가 괜찮으니까 그냥 지켜보자 라고 했고, 근데 4일, 5일이 돼도 열이 안 떨어져서 결국 그 대학병원을 갔어요. 근데 대학병원에 가서 피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열이 떨어졌지? 갑자기 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에 이런 뭔가 발진? 다음날. 네, 발진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완벽한 돌발진. 그래서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열이 떨어지고 나서 발진이 나면 일단 안심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돌발진이라고.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사실 그렇게 발진이 나고 나서 동이가 더 징징댔어. 근데 진짜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동이가 계속 자.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안 잤을 때 어디 몸이 불편해서 계속 뭐 울고 이유 없이 갑자기 울고 안아달라고 그때는 마음이 제일 아팠어요. 사실 진짜 아기가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 조금 더 하겠지? 근데 아직 동이 어리니까 아픈데 말을 못하니까 계속 울기만 하고 짜증내고
하니까 뭔가 더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리고 저는 동이 아프기 전에 조금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 동이 원래 성격이 되게 혼자 노는 것보다 계속 누구한테 안아달라고 놀아달라고 하는 편. 혼자 집에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 보면서 얘기하면서 봐주면 힘든데 애기 돌이 동이 아프고 나서 그때 생각하면서 아 그때는 그래 그나마 너무 좋았어.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 애기가 동이가 안 아팠을 때. 그래서 사실 동이 아픈 것 덕분에 많이 어땠어? 우울증이 없어졌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 동이가 안 아픈 게 행운이에요. 동이가 안 아픈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거였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건강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진짜 더 바랄 게 없어. 그런 느낌. 건강하면 돼. 건강하면 돼.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지. 진짜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 하면 그냥 놀아주지. 진짜 신나게. 맞아요. 그리고 진짜 막 계속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 힘이 아예 없는 모습보다 훨씬 나. 맞아요. 동이 아프고 나서 진짜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진짜 계속 몸 데리고 막 그냥 눈이 집중도 못해서 아 그때 진짜 그리고 같이 오히려 놀아주려고 하는데도 동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안아달라 그러고 그리고 집에서 노는데도 그냥 혼자 안 갑자기 앉거나 이렇게 눕거나 그리고 계속 자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모두 아프지 마세요. 지금 또 코로나 또 걱정 많이 되잖아. 병원 갔을 때 사실 고열 나니까 병원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옆 병원 옆에 컨테이너 같은 진료실 대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거기 컨테이너에서 봐주셨어요. 그것도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엑스레이 피검사, 소변검사까지 해야 됐어. 사실 지금 아프면 더 힘들어.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가기 힘들고 병원 가서도 힘들고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요즘에 아니 왜냐면 요즘에 고열이라 그러면 걱정부터 되잖아. 혹시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아프지 마세요.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을 때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저처럼 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주 파이팅. 파이팅. 안녕.